하죠. 어제는 여기서 이제 뒤집는 걸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여기서 흔들기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냥 흔들어 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프로스페이스를 전제하라. 내가 이렇게 끌어안아서 디펜스 해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디버프를 잘한다면 여기서 뭐 어떻게 저쪽 하면 되는데, 내가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항상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요 자세예요. 요 자세. 기도하는 자세에서 딸리더라도 다리 무는 거, 상대방 가랑이 사이에 다리 집어넣고 걸고 잠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거예요. 크로스페이스를 주지 않는 프레임.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대단히 벌려서 하지 말고 붙여. 그러니까 잡아준 상태에서 어깨 밀고는 손으로 팔꿈치까지 목을 견뎌주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 스트레칭 아웃해서 무릎 들어오세요. 무릎 들어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무 때나 크게 넣으세요. 근데 이제 겨드랑이 쪽 부분으로 해서 사선 방향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쉽죠.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니실드가 들어오고 하프가드가 만들어졌으면 발등을 쓰세요. 발등을. 여러분들 발등을 놀리는 게 아니라 발등도 하나 붙이고 발등도 둘 붙이고, 상대방이 무릎이 꿇려 있으면 밑에 훅으로, 상대방이 니컷 해가지고 지금 나를 공격 중이면 위로, 그래서 훅이 위로 걸릴 수 있으면 위로, 아래로 걸릴 수 있으면 아래로. 지금 무릎 꿇고 있으니까 아래로 걸고 발등 걸어주고, 발등 놀지 말고 하나 둘 훅 걸어주고 견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크로스페이스는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견제해 주시고, 손으로 견제한다기보다 프레임 만들고 허리 펴고. 자, 그 다음에 투어논으로 바꿉니다. 투어논 두 손으로 소매 하나, 약간 드래그 하듯이 밀고 있다가 손목 쪽으로 포켓 그립 만들고, 포켓이 만들어졌으면 내려와서 만들어. 자, 투어는 계속 유지하면은 니실드가 약해지거든요. 어깨를 밀던 손이 없어지면 상대방이 무게 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어논으로 바꿨으면 이걸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는 과정에서 요거 잡히면, 밑에 깃 잡히면 빨리 뜯어주시고요. 허리 뒤로 물리면 툭. 근데 위에 깃이 잡히면 그냥 두시면 돼요. 위에 깃은 그냥 두시면 돼요. 끌고 가면 돼요. 자, 드래그 하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근데 상대방이 손을 찍고 있어가지고 잘 안 된다. 그때는 팔꿈치로 올라오고 니실드 밀어주고 나서 당기면 당겨줍니다. 자, 드래그로 끌고 오고 무릎 깃 하나 둘. 이거 겨드랑이 쪽으로 밀어주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샤오린으로. 샤오린 너무 아프면은 하프가드, 내가 이제 하프가드죠. 빠져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핵심식어를 다시 해주겠다. 자, 하프가드 특성, 걸고 잠그고 크로스페이스 전제. 요것만 잘 해도, 만약에 뭐 내가 상대방이 잘하고 힘도 세고 하면 요렇게 5분 6분 버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생존해 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보자들은 좋은 거예요. 자, 밀고 있죠. 상대방 계속 압박 들어온다. 계속 밀어주고 있네. 틀고 니실드. 니실드 들어왔을 때가 제일 중요하죠. 발등 훅, 위로 훅, 겨드랑이 쪽으로 바디 훅, 앵클 훅. 상대방 발목이랑 겨드랑이 쪽으로 훅 때려주고. 자, 밀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 뒤로 물리면 프레임 넓혀줍니다. 포켓 만들어주시고, 포켓이 만들어졌으면 투어는, 상대방이 손 찍고 있으면은 차면서 당기고, 상대방이 역사를 잡고 있으면 뜯어서 당기고. 그거 똑같습니다. 무게중심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 둘, 만약에 잡혔다. 허리 뒤로 툭 당기고. 자, 그 다음에 무릎. 무릎 끝에 무릎 꿇고. 무릎 끝이 잡혔으면은 그대로 누우면서요, 누우면서. 누우면서 제 니실드 위에 상대방이 얹혀져 있죠. 당기면서 누우니까. 그대로 왼쪽으로 구르면 돼요. 움차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